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압제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장은 지금까지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보다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이고 범우주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의 종의 임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장에 오면서 현세적 차원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멀리 신약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놀라운 구원사역을 수행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성육신에 관해 말씀하는데 1절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때 벌써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어미 복중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멀리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리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은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다시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압제에 있던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역사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은 날카로운 칼, 마광한 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2절의 말씀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한 군데서 같은 장소에서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감사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교훈과 교육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깨우침과 가책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장소에 다수의 회중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심령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떳떳함,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 이런 걸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가책이 오고 뭔가 막 마음이 틀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부여할 그런 대목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수주 전에 이게 이미 작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들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바른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2부 3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족하게 드리지 말고 기왕에 드리는 거 첫째 대목에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는 단돈 1원이 빠져도 그건 온전하니 안 되니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부족한 것보다야 조금 더 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군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3년씩 한 사람들이. 그래서 군대 생활 33년 하면 연금이 한 달이면 얼마씩 나오는 거 들어서 나도 안다. 또 교육공무원 선생님들 현직도 많고 뭐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년 퇴임하면 대략 얼마라는 것도 들어서 안다. 또 사업을 하는 가정들도 저 사업에 그 분위기를 보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고 저 사람이 적어도 11조는 어느 정도 내는 것이 그 사업의 수익이 합당하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인 담임 목사도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추측을 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설교를 2, 3부에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줘도 듣기도 싫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알려주는 게 은혜고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대뜸 그날로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질을 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장로님 권사님 들으라고 한 건데 그거 듣고 서운해하시지 말고 시험 받지 말라고.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아는 일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데 또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가서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중간에 명퇴했기 때문에 명퇴한 사람 얼마 받는지 몰라요. 명퇴한 교육공무원 교사들도 여러 명 있는데 얼마 받는지 몰라요. 그건 정년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이 타깃이 아닌데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전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속담에 들으면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듣고 보니까 혹시 그런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을 시험받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입이 있으면 기도나 하고 그 입 가지고 전도나 할 일이지. 아니 아직도 담임 목사를 몰라요. 나는 직설적인 설교예요. 뭐든 누구 보고 대신 가서 전화라고 그 따위 설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놓고 쏴버리지. 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갖다가 괜히 가서 꼬질러가지고 그래서 염장질른 소리 한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뉘앙스를 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에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야. 그 말 전한 사람. 자, 설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될 거지 제3자한테 이 말씀을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옳게 듣는 거지. 아, 나는 상관이 없고 저 소리는 아무개 집사한테 아무개 성토한테 하는 소리야. 이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지랖 넓은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여러 해 전에 임직식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초창기부터 개척 멤버는 아닙니다만 일찍 왔었는데 안수집사까지 겨우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장로 되는데 거기는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가서 염장 질린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교회 온 지가 수십 년 되고 일찍 왔다면서 늦게 온 사람도 지금 장로 되는데 집사님 아직 안 되는 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아마 유목사 뒤통수를 놓고 목사님이 심한 거 아니냐고 했겠지요. 그분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싸한 거야. 그 교회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쓸데없이 가서 오지랖 넓게 그놈의 입 가지고 입방정 떨어가지고 이건 마귀 역사예요. 사탄에게 농단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순간적으로라도 이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당사자와 하나님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철저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주의 사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내가 왜 있을 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 문제 일으켰나.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겠습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멤버들 황희순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했어요. 그 남편 이재철 집사 이런 사람은 개척 멤버예요. 교인도 없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서 한 사람인데 아직도 장로 안 됐잖아요. 박원산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초창 개척 멤버예요. 아직도 권사 안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때리는 쉼이보다 말리는 그 신인연이 더 얄밉다는 거야. 옆에서 자꾸 꼬질르고 부추기는 이런 인간들이 더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 입 가지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 숲을 가서 입을 먼저 지져주잖아요 입을 야고보 3장에 가보면 말을 어가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의 재갈을 물어야 되고 성령의 재갈을 물어야 되고 기도의 재갈을 물어야 되고 이 재갈을 물어야지 이런 거 안 물으니까 쓸데없는 수다 떨고 다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에 쭉 내려가 보면 이거 세치밖에 안 되는 혀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조심 내 지난 화요일 날 들어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잊지도 않은 얘기 해당도 안 되는 얘기 왜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얘기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문제 일으키냐 이 말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것부터 제대로 단속이 돼야 되고 이런 것부터 조심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탄이 역사예요 혼란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전부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없고 제3자 아무개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공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땅끝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경 교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조금 위대한 성인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또 혹은 지도자가 아니라 분명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차 신약시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이 구원받은 것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된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뭐냐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복음의 매개체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선민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민족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 미치는 구원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영원한 화목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멀리 200년 후에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국내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국한시키기에 너무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런 터져나오는 듯한 기쁨과 찬양, 심지어 모든 피조세계도 더불어 함께 부를 기쁨의 찬양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만민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함께 즐거워할 이 우주적 기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고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종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14절로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에 포로될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보이지 않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일반 업장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아요. 일도 넓은 공간에서. 그런데 보이지 않게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동영상, 그 순천향 의대 교수인, 의과대학 교수인 이은혜 교수가 데이터,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데이터를 쫙 뽑아준 거 보시면 실감이 날 겁니다. 아, 이게 정치적 방향이구나. 그러니까 수치를 올릴 때는 안 올리고, 선거 때 이런데. 그래서 지나니까 안 올릴 때는 또 올려버리고,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야, 이거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말을 잘 듣는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도 6시만 되면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여러분, 6시 넘을 때 절대 3시 다니면 코로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6시 땅 되면 그때부터 2명 이상 모이는 사람한테 공격해라.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5시 반에 들어가서 밥 먹다 6시 되면 3시 먹던 사람 하나는 빨리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택시 3명이 합성해 타고 가다가 가는 중에 6시 되면 한 사람 얼른 내려야 돼. 3시 다 타고 가면 그것도 반칙이에요. 걸려, 코로나가 걸려요, 코로나가. 이러면 코로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얘기만 듣는지.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듣더라고요. 저기다 대형 현수막. 코로나 수급이 민생 안정이다. 민생 안정은 코로나 수급이 답이다. 이런 걸 크게 써보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수급이 아니라 그건 뭐지? 이거 저, 백신. 백신만 국민들이 60%, 70% 받았으면 백신 맞으면 그냥 경미하게 변이 바이러스도 그냥 감기 증상처럼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러나 치사율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 의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50세에서 55세, 55세에서 59세 뭐 예약해라 그랬다가 그냥 폭주하고 되지도 않고 코로나 그저 백신이 없어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이 지경을 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목 조이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싸잡힌 게 이 교회까지도. 아쉬운 건 지금 이 교회 종교 예배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억압하는 거, 뭐 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저 비대면 잘못됐다가 뭐 가처분 냈더니 행정심판 냈는데 그러면 인원을 10% 20% 모이라든지. 그건 아니고 여전히 20명, 19명까지만 모이라는 거예요. 완전 정치 방역하고 있어요.
장치만. 이 큰 공간에 여기 몇백 명 들어와도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발생한 종교단체 발생한 4.5%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른 종교 막 포함해서 해도. 그런데 교회만 가면 바이러스 걸리는 거야. 내가 한번 뭐 인터넷 보니까 삼성에서도 반도체 계열에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뭐 더 강화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거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깨어있으면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벌려야지 이 등신들이 가만히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삼성 그렇게 교회를 폄훼한다면 당신의 핸드폰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나는 그래도 죽어도 삼성 것만 썼어 그래도. 근데 이것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무슨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공격하고 이짓하고 있어요. 아주. 그래도 교회 예배 갔다 오면 일주일 자가격리하래 출근하지 말라고. 이 사회 여론이 이따위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이, 교회 주차장이 지하만 아니면 지하에서 해버릴까 그냥. 지금 보니까 어느 교회는 우리 교단에 그냥 마당이 넓으니까 강단을 마당으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차 안에서 전부 FM으로 다 틀어놓고 그러고서 차 쭉 대놓고서 설교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 그것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음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어미가 사랑하고 품에 안고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선한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 큰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느냐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어떤 칼 권력 어떤 문화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 압제받는 때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9절에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루의 귀환길에서 풍족하게 하시며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복을 주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라가 강성합니다. 그러나 우상 섬길 때는 진노의 채찍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내게 돌아오면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여인이 어찌 그 전 묵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 아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안 믿으면 나를 무관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잊어버리셨다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안 잊어버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신약에 와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지는 시온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사모했고 사랑했어요. 이런 마음에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라도 하자고 차 타고 교회 마당이라도 밟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지는 곧 교회입니다. 16절에서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은 시온은 하나님의 중심지이다, 손은 활동의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손바닥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새도 아주 중요한 그런 스케줄 같으면 저녁에 잘 때 혹시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적어놔요. 그리고 세수하려면 당연히 봐야 되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체 가운데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으니 언제나 안전하다,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때 여기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그래서 이 성벽은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당시에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적에 1차로 온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수축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2차 귀환을 한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성벽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이지 못하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으로 너희를 둘러쳤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 신속하게, 아주 예민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둘러친 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슬기롭게 헤치고 나가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